안녕하십니까. 정농협TV입니다. 오늘은 식물 기르기 시작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식물 물주기 하는 방법에 대하여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며칠마다 물을 줘야 하는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식물은 식물의 종류와 뿌리와 잎의 규모에 따라 소비하는 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물주기 간격이 달라져야 합니다. 어떤 식물은 수분 소비가 빠르고 어떤 식물은 수분 소비가 느리고 뿌리가 왕성할 땐 그만큼 많은 물을 흡수하고 잎이 왕성할 땐 광합성 양의 증가로 수분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싹일 땐 뿌리도 작고 잎도 작기 때문에 일주일 어떨 땐 한 달 정도 물주기의 간격이 아주 길어도 됩니다. 반면에 어느 정도 성장하면 뿌리도 왕성하고 잎도 왕성하기 때문에 물주기 간격이 짧아져서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줘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투명한 페트병 화분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페트병 화분은 초보자분들이 물주기를 익히기 정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페트병 화분에 물을 주면 아래 물받이에 물이 흘러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물을 주는 타이밍은 아래 물받이에 물이 싹 다 없어지는 것이 확인된 다음에 주면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쉽습니다. 식물이 어릴 때는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두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아래 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투명한 페트병 화분을 지켜보며 느긋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물이 다 없어졌다면 그때 또 푹 주면 됩니다. 식물이 자라며 풍성해질 때마다 물받이에 물이 줄어드는 간격이 짧아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어떤 종류의 식물이라도 과습 피해 없이 전문가처럼 쉽게 기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페트병 화분의 가장 큰 단점은 녹조나 이끼가 생기는 것인데 식물을 기르는데 지장이 없지만 보기 지저분하다면 가끔씩 통을 씻어주면 됩니다. 다음에도 식물 기르기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